좋아. 여기 몇 줄만 더 그려주고. 다 됐다. 맞죠? 분명히 여기 속는 사람이 있을 거야. 바깥 날씨가 참 좋네. 밖에 나오니 좀... 어떻게 된 일이지? 그냥 그림이... 우와, 뭐야? 내 그림이 우릴 이곳으로 데려왔어. 안녕, 안녕. 안녕해. 와우,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어, 맞다. 학생들이 있지. 우선 너의 유니콘 그리는 걸 보고 싶네. 알겠어? 그럼 시작해. 이거 방금 선생님 입에 있던 건데. 싫다 싫어.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? 으악, 이거 좀 치워줘. 뭐? 나도 싫다고. 어, 잠깐. 이걸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오르네. 유니콘 그림 그릴 시간이야. 물론 다채로운 물감으로 시작해야지. 무지개는 유니콘의 딱이야. 이제 이 칫솔로 갈기 무늬를 만들 거야. 그러시던가. 난 칫솔이 없어도 되는 그림을 그려봐야지. 마커를 쓸 거야. 좋아. 귀 했고 뿔. 눈도 당연히 좀 필요하겠지. 어, 네 그림 어떻게 돼가는지 좀 보자. 읍. 그래, 그건 참 괜찮네. 안 돼. 나 유니콘 진짜 못 그려. 이런. 뭐, 내 그림으로 돌아가야겠다. 오, 알겠다. 마법 지팡이 시간이야. 짜잔. 유니콘의 나머지 부분이 나타났어. 오, 내 그림 정말 마음에 들어. 내 자신 칭찬해. 우와, 네 거 너무 예쁘다. 뭐, 네 것도 고칠 시간 있어. 내게 생각이 있어. 내 그림에 네 종이를 대고 누를 거야. 봐, 어때? 이제 복제품이 있지. 아, 선생님, 저희 그림 다 그린 것 같아요. 와우, 얘들아, 너무 잘했는데? 너희 둘 다에게 감명받았어. 좋아, 우리가 해냈다. 둘 다 상 받았어. 짠. 야, 야, 너도 저거 보여? 어, 세상에. 이빨이 진짜 길어. 어, 안 돼, 더 커지고 있어. 하, 너희, 걱정 마. 너희를 해치지 않아. 뭐, 다행이네. 하지만 우리 다음 그림 챌린지에 단서였어. 흥, 좋아, 보자. 종이에 숫자 5가 있네. 이걸로 뭘 할지 알 것 같아. 이미 있는 것에 선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. 뒤에는 작게 구불구불 그려주고, 당연히 눈도. 이빨도 잊으면 안 되지. 공룡은 다리랑 팔도 필요해. 걸어 다녀야 하니까. 좋아, 색을 입힐 차례. 난 얘가 무서워 보였으면 좋겠어. 조금만 더하면 됐다. 좋아, 좋아 보여. 야, 이번에는 너도 네 것만 봐. 응! 좀, 살짝만 보여주면 안 돼? 야, 잠깐만. 연필! 이게 내 문제 해결에 분명 도움이 될 거야. 좋아, 여기 좀 보여주는 것만 있으면. 이 연필에 약간의 변화를 좀 주면. 내가 연필 끝 지우개로 모양을 만들었어. 이건 하트고 여긴 별이 있지. 좋아, 이걸 뒤집어서 작동시켜야지. 자, 나의 믿음직한 마커로 돌아가보자. 달걀 모양 같은 게 필요해. 그리고 지우개! 이 물감에 찍어야지. 두드려줄 시간이야. 좋아, 끝! 여러분의 작품을 보여주세요. 이건 제 거예요, 쌤. 어떤가요? 그리고 이건 제 거예요. 아직 부화 전이지만요. 뭐? 그걸 쳐줘야 할지 모르겠네. 어, 근데 네 거 훌륭하다. 네가 우승자야. 저요? 진짜요? 예이! 정말 감사합니다. 이 감자칩 좋아하지만 친구랑 같이 먹으면 더 좋지. 그리고 네 달걀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어. 고마워. 아, 쌤은 대체 또 뭐 하시는 거지? 정말 이해가 안 돼. 수건으로 뭘 하시려고? 안녕하세요, 쌤. 저희 아직 여기 있는 거 아시죠? 뭐, 좋아, 그럼. 이 플라멩고나 가져. 오, 플라밍고. 좋아, 이거 재미있겠다.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손을 따라 그릴 거야. 좋아, 좋아. 이제 종이를 돌려. 이 새는 확실히 머리가 필요하지. 그리고 당연히 큰 부리도. 좋아, 눈은 됐고. 이제 날개. 긴 다리도 잊으면 안 되지. 이제 색칠해볼까? 분홍색 없이는 플라밍고가 안 되지. 다 하고 나면 정말 예쁠 거야. 난 알 수 있어. 계속 계속 색칠을 해보자고. 조금만 더 하면 됐다. 어디 보자. 균형이 잘 잡혔는지만 보고. 에, 그냥 즉흥적으로 해야겠다. 헤, 내가 생각해도 좀 웃겼어. 좋아, 이렇게 생겼지? 내 생각엔. 응, 이거 플라밍고 맞아. 아마도. 휴, 상쾌한 목욕. 진짜 딱 좋았어. 자, 뭐 그렸니? 그게 뭐야? 이상한 치킨 같은데? 어, 미안. 나도 선생님 말씀에 동감. 근데 네 건 좋아 보이네. 플라밍고 챌린지는 네가 승리. 축하해. 좋아. 나도 드디어 하나 땄다. 저기 너무 상심 마. 내가 나눠줄게. 자, 고마워. 기분이 좀 나아지긴 하네. 어떤 이름이든 장미향은 달콤해. 좋아. 응, 꽃 그리기 시간이야. 헛, 어떡해. 내 물감 말라서 끈적거려. 이런, 이제 어떡하지?
미술용품이 필요해. 어디 보자. 뭐부터 시작할까? 당연히 분홍색이지. 아니, 이건 못 빌려줘. 나 쓸 거야. 제발. 내 물감은 끈적거리고 말랐다고. 안 된다니까. 너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알아내야지. 이제 내 장미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?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. 좋았어.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. 자기 혼자만 쓰다니 너무 못됐어.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네. 심호흡을 해야겠어. 와, 이러고 나니까 약간 어지러워. 어? 내 봉지 어떻게 된 거야? 굉장하네. 물감이 다 쏟아졌어. 떨어져 물감 떨어지라니까. 대체 물감은 종이에 칠하도록 해. 어? 봉지로 물감을 칠하라고. 오, 좋아. 쌤 말씀대로 가볍게 두드리면 될 것 같아. 자, 여기 하나 더 해볼까? 대박, 이거 정말 잘 되잖아. 누가 알았겠어? 어디 보자, 뭘 더 할 수 있을까? 아하, 쟨 어디 가는 거야? 엥, 몰라. 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. 이것 좀 빌릴게요. 슉. 그래, 좋아. 붓도 있고 작품을 완성할 시간이야. 어울리는 예쁜 잎사귀 없이는 꽃을 완성할 수 없지. 시간 됐어. 너희의 장미 작품을 보여줘. 좋아, 난 준비됐어. 여기 제 거예요. 예쁘죠?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거긴 한데. 아니, 아 근데 제 거는 예쁘네. 굉장하다. 맞아. 그래서 이번엔 이쪽에 승리야. 좋아! 내가 또 이겼어. 믿을 수가 없어. 오, 사탕! 내 최애야. 봐. 그래, 축하해. 어, 키티. 진짜 얘가 제일 좋아. 정말로. 어, 맞다. 챌린지. 그럼 키티 씨를 그려볼까? 어허, 나 고양이 그리는 거 좋아해. 고양이는 다 좋아. 굉장할 거야. 쟤 뭐 하는 거야? 그냥 단어를 쓰는 건가? 뭐? 어, 세상에. 이번엔 내가 꼭 이긴다. 자, 내 고양이 그림 실력을 발휘해보자고. 동그라미로 시작할게. 물론 고양이는 둥글지. 특히 뚱냥이면 더더욱.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? 내 단어를 더 좋은 걸로 바꿔줄 시간이야. 이 작은 얼굴부터 시작하자. 물론 수염도 잊을 수 없지. 좋아, 머리는 됐어. 등과 꼬리를 위해 크고 길게 그어줘. 너무 귀여워. 와, 잘했다. 너네 고양이들 좀 볼까? 짜잔, 여기 완성한 고양이에요. 그리고 뭐, 여기 제 거요. 중간에 정신이 팔려서. 어, 뭐, 미완성 예술로는 이길 수 없지. 그래서 승자는 명백하네. 와, 해냈어. 나와 내 고양이가 또 한 번 이겼어. 우와, 쿠키. 나 쿠키 좋아해. 좋아, 마지막 챌린지로는 나비를 그려줘. 좋아, 할 수 있어.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아. 어, 아닌가? 잠깐, 아니,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. 이거면 완전 될 거야. 이 롤테이프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. 헤, 말되네. 좋아, 이 정도면 됐고. 여기 하나 더 필요해. 따라 그리는 건 별로 안 어려워. 하지만 망치고 싶진 않다고. 어, 이렇게. 어? 쟤 뭐 하는 거야? 오, 알겠다. 똑똑한데? 근데 제가 그러는 동안 난 나만의 따라 그리기 계획이 있지. 여기 선생님이 그려달라고 한 귀여운 나비 그림이 있어. 그냥 종이를 태블릿 위에 올려놓으면 되지. 이제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릴 수 있어. 날개는 됐고 이제 몸이랑 머리를 해야지. 오, 더듬이도. 이 날개들을 완전히 멋지게 만들 시간. 노란색, 분홍색 진짜 잘 어울리네. 마음에 들어. 와, 그거 어떻게 한 거야? 스탑. 작품을 보여줄 시간이야. 저 뭐, 전 애벌레 했어요. 어, 그래. 진짜 나비 그림이네. 잘했어. 네, 근데 보세요. 제 애벌레가 변했어요. 오, 이거 아주 인상적이야. 둘 다 우승자야. 좋았어. 난 공동 우승이 좋더라. 그게 최고야. 아, 이번에는 껌 받았어. 그리고 나눌 필요도 없어. 예이, 우리가 우승자다. 여러분은 어떤 걸 그리고 싶나요? 댓글 알려주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잊지 말고 이런 멋진 영상을 더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